보이나? 보이면 빨리 대답해줘, 아무나.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그럼 됐어.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를 켜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네요. 아니, 영상을, 엥? 방송도 진행하고 컨텐츠도 진행하게 되네요. 여러분, 오늘 방송 날짜로 1월 1일인데 다들 떡국은 먹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새해 인사도 드릴 겸 내가 이제 앞으로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찍는 거야. 그래서 오늘 떡국을 먹으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떡국을 끓이고 올 거야. 잠깐만 기다려. 아무튼 이렇게 물을 올려놓고 몇 명이 보고 있는지 내가 못 보나?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어야 되잖아요. 가끔 나이를 똥꼬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은 나이를 제대로 먹겠습니다. 아니 뭐 다들 떡국 먹었냐고. 그래서 떡국 안 먹은 사람, 나처럼 떡국 안 먹은 사람. 왜냐면 난 떡국을 오늘 안 먹었어. 오늘 본가 가서 부모님이랑 밥 먹기로 했는데 본가에 갑자기 수도가 얼었대. 지금 개춥잖아. 그래가지고 엄마가 영둥아 너 와봤자 떡국은 개뿔 똥도 못 산다, 변기가 안 내려간다 이래가지고 그래요 엄마? 그러면 알겠습니다, 올해는 나이를 안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왔지. 형 모자가 왜 그래? 형 모자가 왜 지금 개멋있지 않아? 떡국 세 그릇 먹었다고? 개부럽네. 그럼 너는 군대 곧 가니까 26살 되는 거네? 수영 먹었다니. 야, 캥거루 모자를 수영 먹었다는 사람 또 처음이네. 아무튼 잠깐, 나 라면 끓이고 올게. 잠깐. 아, 라면이래. 야, 말하면 어떡해. 아씨, 여러분 사실 저 오늘 라면 먹어요. 에이, 망했네. 아, 망했어. 아, 다 망했어. 아씨, 일부러 요리하는 것도 안 보여주고 재밌게 등장시키려 했는데. 라면, 진라면 매운맛밖에 없어, 집에. 선택권이 없어! 나 진짜 거짓말 못하는 성격이야. 아씨. 잠깐, 나 스프만 넣고 올게. 잠깐! 너네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어, 라면 먼저 넣어? 토론하고 있어? 아, 물 먼저 넣는다고? 아, 물 먼저 넣지, 이 새끼들아. 아, 그냥 잘못 말한 줄 알았다고? 아, 그럼 그냥, 아, 뭔 라면이야. 여러분, 떡국 끓이고 올게요 하고 왔으면 된 거네? 아무튼 인생은 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중국집 주방장 같다고, 모자가? 아까 수영모 같다는데, 누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먹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이 냄비에다가 하면은 라면이 안 보이더라고. 떡국 말고 라면. 떡국 말고 라면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프라이팬에다 라면 끓이고 있어, 지금. 나 진짜 노력이 좀 가상해. 노력이 지금 가상 현실 세계야, 지금. 나술 먹는다, 그냥. 아, 씨. 떡국 안 먹으니까 술 먹을래. 아, 인스타 잘 보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나 오늘 술좀 먹을게. 잠깐만, 유튜브 라이브에서 술 먹으면 안 되나? 되지? 아, 뭐, 그,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들이 신고만 안 하면 돼. 이만 하면 꼭 신고하더라, 누가. 다 됐다구. 좋됐다구. 국물이 없어졌다구. 나 여기에 물 좀만 넣고 끓여와도 돼?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완성, 완성! 떡국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떡도 없어, 라면에. 앞접시 없냐고? 앞접시 없이 먹으려고. 먹방하는 사람들 앞접시 없이 먹지 않아? 나도 먹방하는 사람이 될 거야, 이제. 나 그렇게 할 거야. 대신 먹방하는 사람들 특징, 김치 절대로 이 여기다 안 먹고 여기다 덜어 먹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나 먹방 꿈나무야. 나 먹방 꿈나무야. 그리고 이 술을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랑 섞어 먹을 거야. 나 그렇게 할 거야. 아, 일단은 술 먹기 전에 일단은 라면부터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아, 이건 것 같다. 이게 정답이다. 이거야. 야, 씨발, 너무하나, 영둥아. 고장 라면 가지고라니. 지금, 어?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떡국 못 먹고 서러운데 지금 시청자 20명이랑 함께 라면 먹잖아? 와, 이거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 시청자 20명 들어왔다는 것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개토레이랑 섞어 먹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맛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먹잖아? 뒤져. 이거야. 술이 안 들어갔나?
어쨌든 다들 그래서 새해 계획이 어떻게 되나? 좀 특별한 게 있나? 영둥이 영상 챙겨보기? 아, 그런 거 말고. 그거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 다치기. 넌 군대 가니까 다치지 마라. 군대 가서 안 다치는 게 제일 좋아. 야, 이거 김치가 매운가? 진라면이 매운가? 뭔가 매운데? 아! 목표 학점 3.9. 3.9면, 아, 근데 이건 학점은 솔직히 학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학점은. 그냥 집에 있는다고? 좋은 목표네. 지금 올해는 집에 있어야 되긴 해. 가장 중요해, 그게. 가장 지키기 어렵지. 형 혹시 팬미팅 할 생각 있어요? 팬미팅? 팬미팅은 사실 지금 방송을 켜도 지금 20명이 겨우 들어오는데, 팬미팅을 하면 여기까지만 말할게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가겠죠. 아, 뭐 오면 너무 고맙지. 근데 또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있잖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 아, 소소하게 하자고. 아, 20명의 팬은 팬도 아니냐고. 아,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20명이 들어오는 게 너무 고맙다 했잖아 내가. 근데 지금 생방송, 그 집에서 누워서 볼 수 있는 이 방송도 20명이 보는데 날 만나러 몇 명이나 올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팬미팅 이런데 5명 와도 난 좋아. 난 그냥 길 가다가 한 명만 알아봐도 좋아 죽어요. 저 집 가서 한 100명한테 자랑해요. 야, 나 방금 집 오다가 나 옛날에 다이소에서 누가 알아본 적 있었어. 그 옛날에 진짜 자랑하고 다녔단 말이야. 아니, 다이소에서 누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자랑했었어. 아, 맞아, 이런 것도 있어. 댓글에 영둥이님 혹시 어제 미아사거리 지나가셨나요? 이러는데 나 전날 미아사거리 갔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보고, 와, 이게 진짜로 사람들이 알아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뭔가 부담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게 있었지. 학교 졸업 안 했습니다. 학교 휴학했어요. 이제 서울에서 유튜브 좀 제대로 해보려고. 영상 많이 올라오겠네요. 그쵸, 이제 학교 휴학하고 서울로 왔으니까 영상 자주 올리려고요. 만나면 사진 찍어주나요? 만나면 사진 찍어달라면 저 너무 좋아요. 사진 찍어달라 해주세요. 만나면 제발. 제발. 야, 이거 맛있다. 아, 지금 먹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진라면 매운맛과 김치입니다. 이거 같이 찍으면 오징어 된다고요? 아니에요. 아니야. 아, 오징어 나 말한 거 아니냐고? 아, 그런가 봐. 아, 저분이 되게 잘생기신 분이어서 나랑 찍으면 내가 오징어 되는 거구나. 아, 그 말한 거였어. 나도 모르게 자만하고 있었네. 넉살 잘생긴 버전 같다고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영동 씨, 저 20살인데 술 추천해 주세요. 술? 잠실 빨간 뚜껑. 이거면 돼. 주량이 어떻게 되나요? 주량은 저는 술을 먹는 시간에 따라 달라요. 천천히 먹으면 3병도 그냥 먹어요. 아니, 소주를 왜 와인잔에 따라요? 이거는 내 마음이야. 근데 내가 진짜 좀 자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내가 진짜 구독자 2만 명이지만 자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싫어요 비율이 진짜 낮아. 그 영상에 싫어요 누른 새끼들이 있어. 한 3명 4명에서 내가 잘생겼다고 그 자만하는 영상에 한 싫어요 한 20개까지 있는데, 나는 진짜로 약간 싫어요가 없는 편인 것 같아. 난 진짜 그거는 너무 고마워. 그리고 악플이 없어요. 이게 내가 아직 악플에 대한 고통을 많이 못 느꼈는데, 난 진짜 악플이 별로 없는 편이야. 그건 진짜 감사합니다. 좋은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이 없으면 악플의 비율이 많아지는 거야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니까 악플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오늘 라이브 말고 이제 컨텐츠에 싫어요가 많은 경우는 보통 그런 영상이야.
내가 편집하면서 와 씨발 내가 봐도 잘생겼네 뭐 와 오늘따라 잘생겼네 아니면 내가 혼자 영상 찍으면서 근데 씨발 잘생겼는데 하는 이런 약간 자만하는 게 많은 영상에는 싫어요가 많아. 근데 난 그런 건 인정해. 왜냐면 나도 자만하는 새끼 싫어. 나도 내가 자만하는 거 싫고. 근데 그거는 약간 웃기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그 웃기는 것마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내가 이해해. 싫어해라. 근데 이제 장난으로 잠깐만 잘생겼는데 씨바? 하는 이런 영상은 재밌을 수 있다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해해. I understand. I understand. Yeah. 틀을 하면 이게 좀 그게 있어. 술을 더 먹을 수가 있어. 바로 원샷. 야, 나 빨도 너무 세, 근데, 이 새끼. 개토로 이만큼밖에 못 달았거든? 아무튼 그렇다고, 다들, 어쨌든 오늘, 우리 떡국 and 술 먹방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먹어봤는데, 다들 나이 똥꼬로 드시지 마시고, 각자 재밌는 자기 나이대로 살아가시면, 아니, 나 지금 술 취해서 말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 아무튼, 자기 나이에 맞게 잘 살아갑시다, 여러분. 각자, 새해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고 저도 꼭 새해 목표 제대로 잡아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방정해야 될 것 같아. 나 지금 말을 제대로 못해. 아무튼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 이거 한번 할게. 안 되겠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에서 중요한 걸 깨닫게 됐고 처음 시작한 2019년 4월 많은 친구들의 도움 출발했어 200명으로